히랍 철학자들이 그 오늘날 말하면 인문학교, 인문교육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철학 인문교육을 위해서 만든 과목들이야. 그래서 우리 말에는 이제 사막사과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히랍 전통에서 중세 로마 교회로 오면서 학교 교육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다 받아들인 거라고. 네. 그 제도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철학하는 사람들의 기본이거든. 그렇죠. 그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자, 결국은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뭔지, 네. 본질이 뭔지, 네.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가장 논리적으로, 네. 합리적으로, 네.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관찰하고 표현하고 또 글쓰기, 이게 다 연관되는 거지 뭐. 그렇죠. 코메니우스가 기본적으로는 그 히랍 전통의 그 철학 입문, 그걸 이제 프라이의 퀸스테라 그래요. 네.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 재능들이야. 자유 재능, 네. 자유롭게 재능을 발휘하는, 네. 그걸 뜻한다. 그걸 이제 그 리버럴 아트라고. 네. 대학을 졸업할 때 학위 주는 게, 네. 인문대학의 학위가 리버럴 아트예요. 배철러 오브 아트 해가지고, 네. BA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네. 목사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MDB 과정에서 그 하드하게 공부했죠. 사실은 헬라 히브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다 뒤어서 그런지 MDB 마치고 나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나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평생 사용하는 거야. 나는 이게 결격 사유라고 생각해. 그래서 목사는 겸손하게 공부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을 읽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시사성을 가진 그걸 반영한 책들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그걸 이제 나는 이제 인문주의적인 소견이라고 보거든. 인문주의적인 그 소양을 길러야 된다. 원래 이게 이제 그 서구에서 교육한 걸 다 들여다 보면, 목사는 원래 들어오기 전에 인문학교에 공부를 했어야 돼. 아까 이야기한 그 트리비움, 그 트리비움과 쿠바트리움, 그 사막사과라 그러는데, 그걸 기초적으로 가르치는 그 과정을 거쳤어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안 거친 사람들이 신학교를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걸 이제 극복시키려고 종신에 쓴 방법이 뭐냐 하니까 철학시험을 친 거야, 이전에. 그런데 점점 가다가 그것도 힘들어하니까 포기해버렸다고, 사실은. 이게 이제 결격사유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의 진리를 해석해내기 위해서, 해석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성도들이 귀에 들려줘서 그들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적용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인문주의적인 소양을 가진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적용법까지 다 나와. 그걸 길러야 돼. 이걸 기본적으로 기르기까지가 이제 안 기른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고난이 좀 되죠. 그러나 책을 인문학적인 관계의 글들을 계속 읽으면 그게 이제 소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만 달달 외워가지고 나가긴 하는데, 나가서 설교하는데도 원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작성이지, 글쓰기지. 원고가 쓰게 되면 내가 이 제목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먼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거기에 맞게 이 언어 표현을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고만 제대로 쓰는 훈련만 해도 글쓰기죠. 그리고 책 읽고. 심지어 이제 바르트가 한 말이 그거거든. 칼 바르트가 그 많이 인용하는 건데요. 이 시대의 바른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신문을 읽어야 된다, 이래 된 거거든. 그 신문이라는 게 그 사회에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사건들이 거기에다 뭐 사슬로 평가도 되고 그것만 읽어도요 설교 엉터리로 할 수가 없어요. 설득력 있는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어린 사람들에게는. 근데 성경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것도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냥 뭐 성령에 의존해서 뭐 자기는 신령하게 해석한다 그러는데 억지로 주장하는 소리밖에는 설득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교육이라는 것도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신학의 패러다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설교로 잘 표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 그게 이제 목회가 보는 하나의 기준이지요. 그런데 벌써 오늘 한국 교회가 수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학 교육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벌써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갈증을 일으켜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산업화되어 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인류의 미래인가에 대해서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현실 적응에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지성인 그룹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교회들이 수용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들의 수준에 따라서 뭐 많이 좋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회지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흔히들 이제 뭐 목사 비난을 많이 하죠. 목사들이 욕을 얻어먹어도 쌀 만큼 또 잘못, 예? 그 영향을 끼치는 것도 뭐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게 전부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대세는 우리 국민들의, 평신도들의 수준을 더 능가하여 리더해 줄 수 있는 메시지나 어떤 교육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전통적인 신학의 사로잡힘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고백 받아내가지고 세례주고 교회 안에 잘 보호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요 패러다임에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더 변증적이어야 되고 더 진리를 이렇게 설득력이 하려면 수사학적이어야 되고, 그게 무슨 뭐 예화를 들어서 뭐 기교 부리는 사람들을 뭐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웃기는 그런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진리를 합류한 설교가 나와야 되거든. 그게 지금 제대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려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교회 주저앉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느냐. 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평생 가르쳤지만은, 또 총신 뭐 제자지만은, 내가 가르칠 때도 불만이 좀 많았어요. 기존 교수들에게. 특별히 조지신학 가르치는 교수들이 너무 변정일변도로 다른 거는 뭐 전부 다 틀렸다 이런 식이고,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만 진리다 열이 나가니까 어떻게 이런 교육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는 교육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다고 나는 봤거든. 그렇다고 뭐 안에서 내가 이따금씩 이야기는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정확하게 진리를 규명하려면 그 진리를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진리의 뭐랄까 반대적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읽어서 목사 될 사람들은 그 양쪽을 다 비교하는 속에서 자유롭게 진리가 선택되도록 하는 이런 인식의 훈련, 이런 글쓰기 훈련, 이런 독서하는 훈련을 시켜서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독일 가서 뭐 교육을 받고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났지만은, 흔히들 말하는데 독일 신학은 막 완전히 자유주의고 뭐 그냥 한마디로 매도해버려. 근데 내가 공부해본 거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밝히려고 하는 목표에서 신학 교육을 한 거지. 무슨 뭐 리버를 하려고 하는, 그거는 이쪽에서 생각하는 견해고, 실제로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반대의 글도 읽게 하고, 정 학생들이 못 읽으면 교수가 읽어봐가지고 학생들에게 서머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강의에서.
그래서 올바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게 큰 도움이란 교수의 역할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신의 교육은 그냥 우리가 믿는 여기에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반대되거나 도움이 안 된다 싶은 거는 사전에 차단시켜서 독서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혹시 빠져들어가서 그 할까 하는 그 어떤 방어적 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그 수세적인 교육 방법이 오히려 목회자들의 질을 떨어뜨려 놓는 결과가 되지 않았냐. 나는 거꾸로 그렇게 보는 거거든. 그게 이제 목사님이 하셔야 돼. 지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밀어줄게. 코메니우스가 생각한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문화 영역. 네.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네. 성경. 요 세 가지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네. 이게 코메니우스 마인드예요. 그렇죠.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이해하고, 지금 목사님 관심으로 보면, 읽고, 뭐, 말하고, 쓰고 하는. 네. 이 관계를 이제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지. 그 대상은 세계도회 안에 있는 그 맞아요. 맞아요. 세계도회가 가장 그 세계도회를 내가 최근에 번역해가 출판했는데 그 여기 있네. 여기 이 책이야. 오늘 기념으로 하나 줘야 되겠다. 바로 이제 코메니우스가 그때 당시에 세 가지 영역의 내용을 여기다가 가져왔거든. 예. 그래서 150, 요 그림이 150컷이야. 네. 직접 코멜에서 그렸다는 거거든. 예. 그리고 이제 인쇄할 때는 그걸 목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목판 인쇄를 한 거지. 유아교육에서도 이 코메니우스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빼놓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코메니우스가 그 당시에 너무 그런 그 오늘날 인간을 교육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체계와 네. 또 거기에 합당한 교육 이론과 네. 학교 교육 이론 네. 그리고 교재를 만드는 것 네. 그리고 심지어 교수 방법에 이르기까지 네. 총 망라에서 다 달아놨거든. 교육 체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이제 코메니우스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학자들이 결국은 코메니우스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메니우스를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메니우스가, 실제로는 이제 자기가 그런 교육적인 걸 다 만들어 놓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나는 이 교육에 관해서 많은 글을 내가 썼지만은 이거는 내가 교육학자, 교육자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니고 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코메니우스의 목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맞게 인간이 행동하는 소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인간성 또는 인간의 성품 이것과 관련해서 말하지만은 코메니우스도 그걸 존중했어요. 그렇지만은 코메니우스의 관심이 뭐냐니까 신형상론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거기에 포인트가 놓여 있고, 내가 이런 많은 교육적인 서적을 글을 썼지만은 나는 교육자로서 쓴 게 아니라 신학자로 썼다. 이게 코메니우스의 교육은 신학적인 계시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코메니우스가 더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실제는 신행상 회복이야. 물론 신행상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과 신행상이 예수 믿고 고백했다고 금방 싹 바뀌어지는 건 아니거든. 시작에 불과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라 그럴까? 신학적으로는. 평생 배워야 돼. 코메니우스는 그걸 배움의 과정으로 연결시킨 거거든. 코메니우스의 모두를 위한 평생 교육은 인간이 출생에서부터 지니고 나온 선천적인 욕구의 다스림의 목표를 두게 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전인성 회복과 맞물린 것이다.
특이한 것은 코미니우스가 인간이 지닌 선천적인 욕구를 12가지로 본 것인데 그것들은 생존의 욕구, 건강의 욕구, 지식의 욕구, 지혜의 욕구, 자유의 욕구, 노동의 욕구, 소유의 욕구, 평화의 욕구, 명예의 욕구, 말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도덕적인 욕구, 그리고 경건의 욕구. 요래가 12가지야. 그러니까 욕을 펴놓으면, 펼치면 목사님 십진법으로 만든 것과 내용이나 또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래서 내가 목사들에게 뭘 이제 요구하고 싶으냐 하니까 코미니우스는 이것들을 억제하거나 탐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참된 품위와 삶의 행복과 관계된 것으로 여겼으며 선하게 발전하며 건강하게 충족되어야 될 가치를 지닌 전인성과 신형상회복과 관계된 평생교육적 과제로 생각하였다.